담화와 맥락보다. 담화,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하기. 그 다음에 우리 기말고사 봐야 돼요. 중3이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의사소통하기. 아, 상황을 보고서, 그지? 의사소통을 하는 거야. 맥락을 갖다가, 맥락이 뭐야? 흐름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회적인 것을, 문화적인 것을 고려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 그런 게 나왔어요. 학교에서 여기는 배우기는 했니? 알았어요. 자, 담화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상황 맥락하고 옆에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어요. 말이나 글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관련되는 이런 사람, 관련된 사람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죠? 장소 이런 것도 그죠? 의사소통하는 데 그지? 요인이 되죠, 분명히. 그다음에 사회문화 볼게요. 말이나 글의 의미를 해석되는데 뭐 지역 그죠? 세대 문화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지역과 세대. 지역은 뭐 사회 문화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아무튼. 상황 맥락이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뭐가 틀려질 수가 있어요?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요. 상황 맥락을 고려한 의사소통을 볼게요. 아까 뭐가 있어서 사람이라고 그랬죠? 시간, 장소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이는 사람이죠. 시간, 장소가 있고 하나는 또 뭐가 있어요? 의도, 목적 이런 것도 있어요. 봅시다. 말하는 이랑 듣는 이 볼게요.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자, 음식점 주인이 말을 하겠죠? 이런 말은 그죠? 손님한테, 그죠? 맛은 괜찮았는지, 맛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의미는 뭐예요? 맛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치과 의사가 환자한테 얘기한다라 그러면은, 그죠? 아파서 힘든 점이 없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 그죠? 그래서 말하는 이, 말하는 이랑 듣는 이, 사람에 따라서 그죠? 의사소통이 틀려져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 듣는 이랑 말하는 이에 따라서 시간 장소에 따라서 볼게요. 등교 시간이고 교문 앞이에요. 5분 남았는 걸 이라고 얘기하면 지각을 염려하는 친구에게 아직 남아 있음을 안심시켜 주는 거야. 아, 5분 남았으니까 그죠? 지각하지 않을 거야라고 안심시켜 줘요. 시간 장소가 이거예요. 근데 점심시간이고 교실 안이다. 그러면 함께 축구를 하자는 친구의 요청에 5분 남았는 걸 이러면은 뭐예요? 거절할 때쓸수 있겠죠. 그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거는 그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야. 알았죠? 응? 그다음에 의도와 목적을 한번 봅시다. 재미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이 재미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적절한 대답은 뭐 재미있다, 재미없다 얘기하면 되고. 넘어진 자신을 걱정하거나 도와주지 않고 웃는 동생에게 그죠? 재미있어? 이러면은 그죠? 아니죠, 그죠? 아니죠, 그죠? 자, 요거는 우리는 이거는 상황 맥락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지문에 나오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상황 맥락이 되는 거고요. 그죠?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것은 사회 문화적 맥락이에요. 사회 문화적 맥락 보면 지역, 세대, 문화라고 그랬어요. 지역, 세대, 문화 세 가지가 상대가 살고 있는 지리적, 자연적 조건을 볼게요. 쌀을 사다. 시골에 사는 작은 아버지가 말한 의미는 쌀을 사는 거는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거고 도시에 사는
조카가 생각하는 의미는 쌀을 우린 사 먹잖아요. 그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대 차이에 고려 볼게요. 잘 나가다, 굽다. 경선이가 말하는 거는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뭐 밖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굽다. CD를 굽는 거를 경선이는 되는데 할머니는 뭐 생선을 굽는 거, 그죠? 이런 거네요. 그죠? 세대 차이에 따라서 이런 그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의사소통하기 구분할 수가 있어요. 문화 볼게요. 미팅이에요. 철수가 생각하는 미팅은 그죠? 남녀가 만나는 그 미팅이고 로버트가 생각하는 의미는 그냥 회의 갖는 거. 모임 갖는 거, 이것을 미팅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는 문화예요.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상황 맥락하고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전달되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해할 수 있게 돼요. 오해를 불러요. 이렇게. 그리고 말이나 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해석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또 뜻하지 않게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하게 돼요. 기분을,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 좀 보시고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상황 맥락을, 사회 문화적 맥락을 정확하게, 그지? 표현해야 되겠죠. 맞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때 찍은 영상을 담아서 구워놓은 CD가 있는데 틀어드릴까요? CD를 구워, 그것이 무엇이길래 생선처럼 구울 수 있다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끼리 쓰는 말이라 할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그죠? 요새는 또 CD를 굽지 않지요. 그죠? 왜냐면 USB라든가 그 또 USB도 많이 하고 그 뭐라 그러지? 요만한 메모리 카드 있잖아. 그지? 거기에 128기가 손톱만한 걸 하는데. 그죠? 응? 자, 일단은